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1 겨울 이적 시장이 드디어 막을 내렸고 많은 축구 클럽들의 팀 재정비 타임도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완전 이적하면서 팀을 완전히 떠난 델리 알리 선수를 포함 브리안 힐, 지오바니 로셀소, 탕기운 돔벨레 등 많은 전력의 자원들을 알차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고 데안 클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유벤투스에서만 2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그간 주축 선수들의 부진과 실력적인 한계 때문에 선수단 퀄리티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팀이었고 데안 클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2명의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토트넘 핫스퍼가 처음으로 영입한 선수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는 2019년 파르마에 입단하면서 처음으로 1군 프로무대에 진입했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세리에A 36경기 출전 10골 9도움 거의 10-10에 근접하는 19살 유망주로서는 거의 뭐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2020년 이탈리아 세리에A 챔피언이었던 유벤투스로 470억원의 이적료로 이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팀인 파르마와는 달리 유벤투스는 워낙에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팀이었고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약 1.5시즌 동안 유벤투스에서 통산 74경기 출전 9골 10도움을 기록 비록 올 시즌에는 전 소속팀 유벤투스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 선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나이대 선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 경험과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로서 아직도 21살의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에서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 또한 자신에게 토트넘 핫스퍼 이적은 엄청난 기회였으며 이적 제의가 왔을 때 고민하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의 이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우 기분이 좋고 여기에 있게 되어 기쁘고 토트넘에서 내게 준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다. 프리미어리그는 항상 좋은 리그였다. 15살 때부터 이미 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스웨덴에 있었을 때부터 많이 챙겨본 리그고 세계 최고의 리그였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항상 언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발전하고 싶고 항상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 난 우리가 2대0이나 3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돌아가서 결과를 방어할 타입이 아니다. 경기하고 즐기고 골을 넣고 싶다.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클럽, 새로운 경기장이 있는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행복하다. 하루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고 클럽 전체를 알고 싶고 팀의 선수들을 알고 싶다. 그냥 신나는 시간이다.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다.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탈리아의 몇몇 팀에 있었고 많은 다른 감독님들과 함께 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주위에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리지만 프리미어리그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빨리 뛰고 싶다. 이제 여기 토트넘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와는 아탈란타에서 같이 뛰었었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것이다. 매우 훌륭한 감독님이고 승자이며 내가 승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감독님에게서 가능한 많이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여기 아주 좋은 선수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고 싶다. 나는 혼자 경기하지 않고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에 입단하게 된 것이 꿈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고 자신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라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말 클루셉스키 선수의 이 정도 자신감이 경기장 내에서 잘 나타난다면 젊고 유망한 선수인 만큼 앞으로 정말 더 클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의 영입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보기에 클루셉스키는 루이스 디아즈보다 나은 선수야. 이건 팩트야. 그는 21살이고 거대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계약일 수도 있어. 콘테가 3-4-3으로 전술을 바꿀 것 같아. 웰컴 스웨디시 프린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의 영입을 환영했고 크게 기대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토트넘 핫스퍼 선수로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좋은 활약을 통해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